안녕하세요. 달달한 보리 농장입니다. 저희 달달한 보리 농장은 토피어리 수형의 나무를 잘 만듭니다. 오늘은 라잉골드라는 둥그런 축백나무가 있는데요. 라잉골드하고 미스터 볼링볼 두 나무를 마지막으로 수형을 잡아서 시장에 출하할 준비를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형을 한번 가다듬고 이제 시장에 출하를 하게 됩니다. 꽤 오랫동안 길렀는데 좋은 가격은 아닐지라도 구매해 가시는 분이 계셔서, 정확하게 말하면 구매해 가는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에 출하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예쁘게 잘 파시라고 수형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침엽수 시장이 힘들다고 하는데요, 힘든 이유는 공급량이 많아서예요. 내꺼 나무가 뭐 블루 엔젤이 됐든 블루 에로가 됐든 시장에 희소하면 찾게 돼 있어요. 그만큼 수형이 우수하거나 아니면 독특한 수형을 갖고 있거나 색감이 또 뛰어나거나 이렇게 하면 시장에 출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형이 독특한 편을 택했어요. 저희 농장은 독특한 수형을 만들어 가고 시장에 출하합니다. 너무 독특하고 생소해서 아직 시장에서 반응이 그렇게 핫하지는 않는데요, 시장의 반응이 미지근할지라도 예술성을 갖고 미적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농장의 나무들을 좋아하세요. 특히 선도에서 앞서 나가시는 농가들, 전국에서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농장들이고 또 앞서 나가시는 선도 농가들이에요. 그분들의 반응도 제가 하는 이러한 스타일의 농장 운영에 대해서 반응이 좋으셔요. 그리고 작가들도 옥상 조경이나 또는 도매업을 하시는 분들도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직은 초기 단계고 시장이 형성되는 단계지만 이러한 독특한 수형의 나무를 생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가 주변을 삥 돌면서 깎아 나가는 걸 좋아합니다. 깎아 나가니까 예쁘게 잘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트리머로 하면 굉장히 간단하고 일이 수월한데요, 운동 해치 트리머를 사용하게 되면 상처가 크게 나서 저는 힘들더라도 양손 가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한두 주 갖고 계신 분들은 5분 정도 투자하시면 정말 예쁘게 다듬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닙니다. 토피어리 만들면 언제 그거 다 깎냐 이렇게 하시는데 생각보다 시간 많이 안 걸려요. 다 따듬었습니다. 미세하게 따듬지는 않고요, 시장에 출하가 가능할 정도로만 따듬습니다. 약간의 미완성 부분이 있어야 사가셔서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을 따듬으시니까, 완성작으로 내려면 한두 끝도 없고요, 그냥 이뻐 보일 정도로만 따듬습니다. 이게 라잉골드입니다. 미스터 볼링볼이거든요. 이게 미스터 볼링볼인데 이것도 한번 따듬어 보겠습니다. 이거 위에서부터 이렇게 전지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 부분 상층부로 아랫부분을 이렇게 잘라가고 동그랗게 잘라갑니다.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360도 일정한 높이로 하고요. 이제 삐죽삐죽 있는 거 조금씩 잘라주고 그 다음 높이, 그 아래 높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시간이 제가 말하면서 하는데도 금방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마지막 아래 이 다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도구입니다. 이 다이 하나를 먹고 사는 사람이 수직이 들어가네요. 다이기를 잘하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미용사죠.
배웠고 이렇게 털어줍니다. 털어주고 아주 보기 싫은 것만 깎아주고 미완성일지라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다면 일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됐어요. 이렇게 완성이 된 것들은 따로 모아놓고 라인골드도 완성이 된 것들은 모아놓고 여기는 아직 따듬지 않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이 미스터 볼링볼하고 라인골드는 예약이 잡혔어요. 이미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장이 막 형성되고 있어요. 이런 시장이 이 코니퍼 침엽수 토피오리들은 겨울 적용해서 아주 감초 같을 겁니다. 앞으로 이 내한성이 강한 이 상록수들은 겨울에 생동감을 줍니다. 겨울에 정원에 다채로운 색감을 주고 생동감을 줘요. 수영도 정갈하고요. 눈이 왔을 때도 수영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아직 덜 따듬은 거하고 따듬은 거들이 있는데 이 스탠다드 둥근 축백, 스탠다드 둥근 향나무 이런 계통이 종류가 아주 다양하고 많습니다. 색감도 여러 색감이 있고요. 그래서 겨울 정원을 화려하게 생동감 있게 바꿔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쪽도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덕후 기질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저것 심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식물의 장점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요.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서 좋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깎아주면 끝이에요. 다른 토피오리하고 다르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만 깎아주시면 돼요. 아주 성격이 깔끔하신 분이라면, 정말 예쁜 수영을 원하신다면 뭐 1년에 두 번 정도 깎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보이신가요? 이게 딱 한 번 깎아주고 두 번째 올라온 거예요. 이건 한 달 전에 깎아준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 지엽. 지엽이 세밀하게 빈 공간 없이 촘촘하게 올라오는 거 보십시오. 너무 좋죠? 요거는 미스터 볼링볼 한 달 전에 깎은 겁니다. 한 달 만에 지엽이 세 순이 이렇게 밀었는데요. 미세하게 이렇게 밀었는데 손가락 들어갈 구멍도 없을 만큼 촘촘하게 밀었습니다. 이게 한 번 깎은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깎으면 진짜 촘촘하게 나겠죠. 근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한 1년에 한 번 정도만 깎아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런 시장. 요런 시장 개척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농가 입장에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정원 가꾸시는 분들은 그냥 익히 봐왔던 거, 그리고 유행 타는 거, 또 큰 종묘사에서 이렇게 예쁘다고 막 자꾸 소개하는 거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국내의 농가들이 알차게 정성 들여서 만들어낸 거 이런 것에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정원 가꾸시는 분들 독특한 정원이 짱 아닙니까? 저는 미의 기준에서 제 일을 창조성으로 봅니다. 천재의 기준도 그렇죠. 천재를 판가름할 때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얼마만큼 더 잘 해내는 능력이 아니라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새로 창조해내고 어설프지만 만들어내는 능력을 천재성의 제 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정원 가꾸기도 예술세계 아니에요? 정원 가꾸기도 그러한 영역 아닙니까? 미적 영역은 예술성을 발휘하고 천재성을 발휘해야 하는 영역인데 그냥 기존에 봐왔던 방식, 옆에 하는 방식, 영국의 그 작가가, 유명한 작가가 억새를 많이 심어서 예쁘게 했다더라. 아, 그거 몇 년 갈 것 같습니까? 억새 그거 심으되는 것도요, 얼마 안 가요. 풀 때문에 감당 안 돼요, 나중에. 그런 유행 타는 거 말고. 뭐 수국을 심었는데 수국으로만 막 정원을 다 채웠다. 아, 정말 초짜들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장미로 도배를 했다. 장미 관리하느라 죽습니다. 20년 30년 조경수 농장을 영위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 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원에 생동감을 줘요. 정원에 창조성을 부여합니다. 정원에 독특함을 부여해서 다른 정원과 차별성을 부여합니다. 신기해 보이고 예뻐 보여요. 정원을 가꾸시는 분들께 한 말씀 드렸는데, 좀 기존의 것에 탈피해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갖고 정원에 이런 것들 한 주씩 두 주씩 심어보세요. 제 것 물건 강매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거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회사로 들어가요, 이 물량. 아마 저희 농장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걸 사다 심으신 분들이 있을 건데, 정원에 심으신 분들이 있을 건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후회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쁘다고, 귀엽다고, 귀하게 관리하실 분들은 많겠지만, 아이고 괜히 잘못 샀네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한 번씩 길러보세요. 오늘 저희 농장 식물에 대해서, 토피오리 수용 가꾸는 것에 대해서 좀 자랑질을 했는데요, 근거 없는 자랑질은 아니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좀 시장의 흐름을 바꾸고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실 거죠? 지금 농가들이 엄청 힘들어요. 조경수, 정원수 생산 농가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잘 나가는 대형 업체들이 국내의 물건을 써주지 않아요. 다 수입해서, 묘목을 수입해서 팔 생각을 하고 농가들의 물건을 사주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힘들어요. 이 정원수, 조경수 생산에 뛰어드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일반 농사보다 판매하는 데 있어서는 몇 배가 더 어렵습니다. 생산하는 거는 쉽지만 감이나 사과 생산하는 거에 비하면 정말 쉽죠. 기술이 없어도 되고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되고, 그렇지만 판매하는 건 몇 배의 지식이 필요하고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 점은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이상 한 제가 이렇게 쉽게 안 가고 어렵게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 생산하고 만들기 어려워요. 근데 어렵게 가잖아요. 어렵게 가는 이유는 과잉 생산 때문이에요. 과잉 생산. 지금 시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과잉 생산입니다. 남의 뒤를 쫓아가는 판로도 없고 자본력도 없는 생산농가라면 정말 생각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하는 건 아닌데 이럭저럭, 저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떼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생활비 플러스 조금 알파 정도 봅니다. 큰 돈 못 벌어요, 이런 걸 가지고. 그런데도 제 직업에 만족하면서 이런 새로운 멋을, 우리나라 정원에 이런 새로운 멋을 창조하는 그 재미로 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고 말이 길어졌는데 잘 새겨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랑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사업적 기질이 강해서 그쪽으로 보면 제가 참 한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적 기질이 특출나신 분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대부분 잘 팔지도 못하고 말주변도 없는 그런 분들이죠. 더 길어지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